LG전자가 20층 규모의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하는 등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고층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해 고층화는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창원공단에서 10층이 넘는 건물은 SK테크노파크가 유일합니다. 중소기업 700여 개사가 입주해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하지만 머자나 최고층 자리는 내주게 됐습니다. LG전자가 1,500억 원을 투자해 20층 규모의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이 되면 공단 내 최고층 건물은 LG전자 연구개발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내일만 보고 여기 연구센터를 덜렁 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기에 어떤 미래 그 뭐 20년, 30년, 100년에 그런 것들을 보고 여기를 균형 있게 좀 하겠다 이런 큰 생각을 가지고 좀 공단 내 고층화 바람은 앞으로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공단의 첨단 기술 수준이 2000년 38.4%에서 2010년에는 11.6%로 주저앉은 반면 낮은 수준의 공단을 뜻하는 중저위 기술 수준은 같은 기간 30%포인트나 올라 공단의 구조 고도화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가 기업을 을이 아닌 갑으로 대접하겠다며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공단 고층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가 산단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RN센터가 들어온다면 공업지역에 한해서 용적률이 350%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서 유치하는데. 다만 층수 제한을 무분별하게 풀면 기업 간 과당 경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수 제한 완화는 필요한 업종만으로 제한하고 융복합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질적 고도화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업종별 특성에 맞게끔 그 특정한 지역은 조금 이렇게 완화하는 방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체를 이렇게 내실화 내지는 그 큰 틀을 훼손하지 않게 창원 산단의 고층화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각계의 노력을 결집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